야, 눈이 어저께 눈이 온게 아직도 눈이 잠깐. 어휴. 또 짖기 시작하네 또. 또 짖기 시작해요. 떨거덕떨거덕 소리가 나더니 못 들어갔어요. 저 밑에서 보니 뭔 소리가 나던데. 설거지 하느라 그랬나? 얼음이 얼어갖고 얼음이 깡깡 얼었어요. 야, 왜 그러지, 저? 어? 어. 계세요? 계십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쌀 가져왔어요, 쌀. 쌀. 자, 받아. 쌀, 쌀. 쌀이 어디서 사놨어요, 쌀이? 어디서 사놨더니 돈 주고 샀지. 그 맛있는 쌀이요. 그 제가 택배로 계속 몇 년째 계속 시켜 먹거든. 이게 어디서 오는데? 아, 경상도 선생님한테 밥하면. 야,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 굴피집 어르신이. 그 쌀 밥 맛을 보더니까 그게 찹쌀이래 세상에. 맵쌀인데 그냥 백미인데. 텔레비전 꺼져요. 어, 손실이야. 아, 근데 밑에 누나 앉혔네. 네? 밑에 누나 앉혔어요, 누누. 그런데 이거 눈 조금만 딱 녹는다고 앉혔잖아요. 우리 집은 잘 녹진 않는다. 저 쌀을 골프집 어르신이 맛을 보더니 이건 찹쌀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맵쌀이라고 했다니까. 이게 차광망 아닙니까? 차광망. 이거 여름에 이거 쓰면 좋은데. 여름에. 그거 뭐라 그 인상 같은 거 심는 사람들이 그거를. 아이고, 내 차가 하는지 몰라요. 그럼 이게 인삼밭에 쓰던 거네. 그럼요. 그걸 주고 가더라고요.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밭 가위가 말려서 그런 조회도 그렇고. 인삼밭에 이게 위에 덮는 거 아니에요? 네, 차 그 이거 보고 뭐라 하지? 차광망. 이게 차광망이고 이제 저게. 가꾸목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가꾸목? 이 가꾸목 지금. 아, 저 나무. 제가 어저께 그 삼척 굴빗집에 그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갖고 전화 받고 이제 굴빗집 어르신을 거기 굴빗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올라가는데 그 눈이 아직 조금 있고, 그리고 어르신이 예전처럼 어떻게 한 50일 가까이 삼척 아드님 집에 가 계셨는데 다리가 힘이 더 없으시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아유 미끄럽지요. 그래갖고 제가 짐이 좀 많았는데 올라가다 중간에 그 어르신 뭐 조그만 배낭 짐 있는 것까지 제가 또 등에다 겹쳐갖고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한 짐이지 뭐. 올라가는데 병원 가니까 아픈 사람 진짜 많더라. 아유, 많거든. 나는 그때 우리 아저씨 병원에 9개월을
집에서 뭐 그냥 해야지. 병원에 갔다 집에 갔다 뭐 입원했다가 또 한 열흘 입원하고 또 집에 와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9개월 있었지. 저기 서울 성바로병원에 가서. 근데 세상에 하루에도 죽어가는 사람이요. 죽어나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 정말로 정말 많아. 지금 만두 누님이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저걸 그냥 손으로 부러뜨렸다는데 이제는 안 돼서 톱으로 자르고 계신답니다. 예. 옛날 왕년에는 그냥 손으로 뭐 장사나 그렇게. 예. 저걸 저래 갖고 이제 묶어요. 저 끈에다가. 예. 예, 도끼도 있습니다. 도끼파. 예. 소나무가 어디서 날라왔지? 아, 저 뿌려갖고 막. 바람 불어서 부러졌어요. 그래, 어떻게 겨울에 막 쏟아놔야지. 또 안 빠야 하니까 걸러치고 하니까.